예상했던 일이야. 침착해. 나야.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. 이거는 김사나. 이거는 강혜준. 니는 딱 전해주기만 해라이. 진짜로 그거면 되는 거죠? 당연하지. 그러면 뭔데? AS 요구 금지각서요. 각서라고? 이건 김사나 거, 이건 강혜준 거. 김사나 강혜준이 편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한테 안 물어보고 답장도 원하지 않기. 몇 학년 몇 반인지 적으시고요. 여기도 사인하시라. 내가 캤지? 야, 이거 일부러 차단하는 기다. 동생은 뭔 동생이고. 이젠 우리가 순진했다. 아닙니다.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. 비록 저희가 성은 다르지만. 맞네. 성도 다르네. 그러니까 그건 서류상 절차만 남은 거고 금방 통일될 예정이에요. 성을 왜 통일하노? 니 우리 놀리나? 어? 놀리냐고. 눈 안 까나? 아! 아! 아, 상대가 침뱉었는데 니가 웃었다. 그러면 두 번째 만나면 왜 되겠노? 지금 침뱉으셨어요? 뱉었다. 아, 또 뱉어도 되겠네. 이까지. 저 처음 봤잖아요. 처음 본 사람이 침을 왜 뱉어요? 그럼 두 번째도, 두 번째도 뱉을 거잖아요. 그죠? 그죠?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도. 야, 원래 침 잘 뱉는다. 뭐 크게 생각하고 뱉은 게 아니고 그냥 뱉고 싶어가지고. 그냥 또라이 아니고. 또라이. 침 또 못 뱉게. 콜라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지? 어? 이 미친나 이거 어디다 사대지 내가! 손 드셨네? 뭐라 카! 또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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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이! 또라이 위로 푼다! 누가 연못에 빠졌나 봐. 원서 상담 신청서 안 낸 사람. 네 동생 아니야? 야, 야 김선아.